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행복한 상황버섯 농장에 왔습니다. 작년에 유튜브 찍고 한 8개월 만에 방문한 건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이게 건물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8개월 전에는 저기 이제 다른 데서 찍다가 이제 저쪽에 이제 좀 길이 난다 그래가지고 농장을 이제 옮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제 농장을 이제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얀색 하우스로 보이는 데는 여기는 이제 자체 배양할 이제 종균을 만드는 이제 종목을 만드는 이제 배양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좀커 보이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참나무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한 18cm에서 20cm 정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겨울에. 절단하고 난 다음에 허니 말하는 여기 이제 살균 포시입니다. 살균 포. 네. 여기서 이제 나무를 이제 소독을 합니다. 한 100도씨 정도 돼서. 왜 소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안에 있는 벌레라든지 작균, 그리고 나무를 좀 연질화 시킵니다. 나무 안에 있는 이제 뭐 표피부터 시작해서 안에 심재 부분까지. 그래야 이제 상황버섯 균을 먹였을 때 균이 이렇게 잘 침투가 돼서 예, 건강한 이제 종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이제 살균 소시입니다. 여기 이제 살균된 거를 나무를 꺼내서 여기 냉각기를 통해서 이제 식힙니다. 네. 냉각기를 식힌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제 클린 부스라 해가지고 클린 벤치보다는 좀큰걸 클린 부스라 합니다. 클린 부스에서 여기 한번더 깨끗한 공기를 한번 더 이제 걸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배양실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양을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은 사무소에서 이제 종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신 듯한 느낌인데. 아, 예, 저도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투자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만든 종목을 제가 직접 자가 생산을 하려고 자그마하게 이렇게 딱 이제 설비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부터 이제 종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보통 이제 상황버섯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비를 갖춰야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설비를 갖추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하시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자기가 이제 농사도 지어보고 상황버섯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종목을 만드는 데 가서 이제 뭐 실습이라든지 일도 이렇게 해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구조라든지 이제 방식을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가지고 다 갖춰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만들 때는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뭐 상암버섯 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뭐 표고, 양송이 이렇게 하시는 이제 농장에 가서 제가 직접 이제 구조라든지 뭐 설명 같은 거를 이제 조언을 많이 듣고 저한테 맞게끔 이제 딱 이제 구조라든지 배치 이런 것들을 딱 갖춰놓은 겁니다. 이 정도 설비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정말 진짜 그 최소한의 돈으로 하신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셨고, 저는 여기 들어간 돈이 한 두배 정도? 두배 이상 좀 들어갔으니까 네. 이제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단위로.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하시라고는 적극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7월 중순이라서 한창 더운 여름철인데, 상황버섯 농장은 요즘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입상을 하고 이제 8월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버섯을 이제 한창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노랗게 이제 상버섯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 노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기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한기, 그리고 이제 뭐 스프링클러로 간수 주는 것들, 이제 다양하게 지금 이제 그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거슴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구독자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상황버섯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점을 알고 싶다고 하거든요. 상황버섯은 좀 고온성 작물이라서 이제 그 하우스 안에서 이제 생육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더위 때문에 안에서 일하기가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뭐, 이렇게 사람이라면 추위와 더위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섯을 이제 입상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생육이 잘 자라야 되는데 양도 많이 맺히고 그래야 되는데 생육이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더위가 심해가지고 성장이 멈춘다거나 나무 면적에 비해서 적게 맺힌다거나 상버섯이 그런 점이 저는 제일 힘든 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힘든 점들은? 이제 특히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태풍 또 홍수 이 점에 제일 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이 파괴되진 않을까, 쓸려 내려가진 않을까, 또 강한 바람이 쳐서 하우스를 이렇게 덜어버리진 않을까. 이제 왜냐면 그런 이제 피해가 닥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출되는 돈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전국 농촌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인건비가 점점 올라간다는 게 그게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힘든 부분이에요. 그거는 다른 농가들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상황버섯이 그러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생육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참 이걸 제가 생육이 잘 되고 이러면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데, 제 욕심에서는 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또 다른 농가들 또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보통은 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조금 좀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5월에 입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인 거죠?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60일 정도 됐습니다. 두 달 정도 됐을 때 현재 상태고, 생각보다 많이 맺혔네요. 그럼 이게 이 친구들을 8월 달에 수확을, 이 처음 상황버섯 농사를 시작한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분들한테, 이제 꼭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신다면, 꿀팁 같은 거. 저도 상황버섯 하겠다고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오시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이제 선진 농가들을 좀 이제 좀 장기간에 걸쳐서 다녀보시고, 그리고 상버섯 시장도 이제 잘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땅 사놓고 무작정 이미 이제 시설 같은 거를 그냥 거의 다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얘기 들어보고 가보면은 이 잘못된 점이 보이거든요. 네, 한 번이라도 먼저 이제 선진 농가들을 견학을 해서 조금 이제 자료를 모으고 하셨더라면, 그래 이제 미스가 없었을 텐데, 제가 말한 여기에 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그만큼 아낄 수 있었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너무 좀 과하게 이제 지었다거나, 그리고 이제 조금 상버섯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상버섯 시장에 또 진입을 하셨다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자가 땅이 없다, 그리고 이제 땅을 임대를 하거나 사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5톤 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냐, 그리고 지하수를 팠을 때 최소 80톤, 저희는 보통 100톤을 쓰거든요. 농장 이제 보통 한 3만 개 이상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100톤 정도 지하수가 나오는 땅이냐, 또 전기 같은 것도 또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으시고 이제 땅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물이 20톤밖에 안 나와요. 또 팠는데 또 20톤밖에 안 나와요. 그럼 땅이 넓어봤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을 수는 있겠죠. 물통을 한 30개를 갖다 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누수되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저희가 뭐 건물을 짓더라도 땅을 먼저 이제 보지 않습니까? 도로에 접혀져 있냐, 어떠냐, 이제 땅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리고 땅 모양을 이제 자기가 알맞았다고 구했다? 그러면은, 자, 하우스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창고동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주차장도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자재를 놔두는 여유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하우스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설계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보고, 이렇게, 앉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을 때도. 상황버섯을 네. 처음 시작하는 농부들한테 네. 추천하는 하우스 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딱 시작한다. 네. 전화 오거나 찾아오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자금. 네. 그리고 이제 연세를 물어봅니다. 아, 연세. 네.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은 저는, 아유, 그 돈 그냥 이렇게 그냥 노후에 그냥 사용하십시오. 저는 그러고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농사를 잘 지었을 때 돌아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3년째 생활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3년째. 예. 네. 왜냐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농사라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설 투자 비용 2억 정도랑 그리고 여유 자금 1억은 가지고 있어야죠.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억 정도는. 네. 왜냐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냥 소일거리로 하신다 그러면은, 한두 동 이렇게, 저희는 보통 이제 한 동에 5천 개씩 들어가거든요. 네. 뭐 한두 동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동이나.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려면은, 저는 3만 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동? 예, 이제 한 동에 5천 개 들어가는 네. 기준으로 여섯 네. 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네. 한 번에 여섯 동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1년마다 만 개, 그 다음에 또 만 개, 또 네. 3년째에 만 개, 3만 개 되고 그 다음 해에 네. 또 이 만 개를 또 버려야고 다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게끔 이렇게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이 상황버섯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참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장점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네. 많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